저는 168페이지 주택 공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 절차 사시었죠? 괄호 속에 공공주택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하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승인받아야 되고 승인 주셨습니다. 복리설의 경우는 신고, 복리설은 단지의 상가를 말합니다. 그 상가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것은 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을 보시는데 사업체가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하게 되면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했을 겁니다. 그 분양을 법에서는 주택 공급이란 말로 대신하고 이 공급과 관련된 첫 번째 내용으로 입주자 모집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과 단지 내 복리설인 상가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입주자 모집 절차와 관련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는 시, 군, 구청장의 승인,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특별히 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뭐 받아야 되고 승인 받아야 되고 복리설의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나중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 재력이 좀 쌓이시고 여유가 생기시게 되면 신규 아파트단지의 복리시설, 단지의 상가를 분양하게 되었을 때 우리 집합건물법 공부하시면서 관리인 공부하셨죠. 그쪽에도 관리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관리인이 월급도 따박따박 300 얼마씩 받으십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단지의 상가 규모에 따라 한 500까지 받는 곳도 있고 아니면 보통 300원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그 단지의 상가에 관리인이 되신다고 하면 상가 용자 받아서 구입하시더라도 용자 비용은 중개업이 잘되건 안 되건 관계없이 따박따박 월급 나오실걸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택 입주자 모집 시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되고 복리설의 입주자 모집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걸 반옵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 공급은 사업 주체와 입주자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저 사업체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한 방지에 관한 사항을 현재 마련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모델하우스 견본주택과 관련된 마감 자재 목록표 제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책입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책은 최근 법을 개정하여 확대 시행하게 되었는데 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책과 관계된 사항을 무조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 금사 후 매도 청구인데 최근 기출문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여기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는 주택건설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주택단지 내 원래 소유자가 주택의 양도, 매도 행위에 대해 무능력 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무효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단지 일부 토지가 원 소유자가,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면 주택단지의 공동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가 사용 금사 이후 매도 청구하여 그 소유권 회복하여 주택 단지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금사 후 매도 청구 제도를 따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올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시는 게 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자는 1인 1주택이 대한민국의 주거 정책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세대당 1주택 공급이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1인 1주택 공급으로 변경했습니다. 내가 하면 투자이지만 남이 하면 투기가 됩니다. 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투기 과열 지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위축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주택 분양이 잘 안 되는 곳으로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이고 과열 지역인 경우에는 투기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6월 17일 날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역사상 처음으로 잠실과 강남 일대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는데 하여튼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런 이상한 것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좀 많이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을 대책을 22번이나 마련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국무총리였던 이 땡땡이라는 국회의원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되거든요. 나는 꼭 주택가격을 안 지키겠다. 그 한마디 하시면 근데 제 그냥 엉뚱한 이야기지만 제 친구들이 서울에 그냥 중산층은 되거든요. 잘 사는 애들은 몇 명 없는데 그래도 중산층은 되는데 걔들이 다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 그래도 좀 합리적인 사람이다 다 생각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다들 대세는 그쪽이 아닌가 그 생각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한마디 해놓으시면 집값 안정시키는 것 대책 필요 없습니다. 그분 한마디면 해결되지 않을까. 주택가격은 미래 전망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주택가격이 1년 뒤에 심지어는 3년 뒤에 가격 떨어질 것이라 판단하게 되면 투자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동자금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 필요 없지만 요즘 대세이다 보니까 얘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매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게 주택 공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시험 범위인데 제가 출제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기본적인 것을 다 한 번씩은 해나가셔야 됩니다. 다만 사업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리해나가실 것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기억하시고 투기 억제와 관련되어서는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주택 공급편에 출제되는 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우선 사업체와 관련된 사항 함께 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사업체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시군구청장 승인 받으려는 경우 승인 동그라미 놓습니다. 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말합니다. 받은 후겠습니까? 받기 전이겠습니까? 받기 전입니다. 견본택의 건축 기준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규격 등을 기재한 목록표 가로 속에 마감자재 목록표입니다. 견본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여기 승인권자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를 말합니다. 시, 군, 구청장이 되게 됩니다. 가로 속에 사업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는 견본택 건설한 경우 견본택 건설 줄만 쳐놓습니다. 앞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국가를 포함한 공적 사업체의 경우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에 시군구청장에게 승인 받는다. 받을 필요 없다. 공공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공공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 시군구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되고 만약 모델하우스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모델하우스의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승인 신청 시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공원 승인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견본택 건설 시 모델하우스 만들었을 때 마감자재 목록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감자재 목록표는 시군구청장에게 공공도 제출하는데 그 제출 시점은 승인 신청할 때 제출하는 것입니까? 견본주택 건설하는 때 제출하는 겁니까? 공공은? 국가는? 견본주택 건설하는 때. 그래서 우리 가로 속에 다시 보시면
사업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택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견본택 건설 추정하셨죠? 그 견본택 건설하는 때 견본택에 사용하는 마감, 자재, 규격 등을 기재한 목록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권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 군, 구청장을 말하는 겁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얘는 부동산 중개와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가끔 시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은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효과 찾으셨죠? 동그라미 읽어버립니다. 사업체가 주택의 판매 촉진을 위해 견본택 건설하는 경우 견본택 사용되는 마감, 자재, 가구는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 설치해야 한다. 동일하게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위원입니다. 사업체가 마감, 자재, 생산업체 부도 등으로 제품 분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 자재, 목록표, 마감, 자재와 다르게 추정했습니다. 마감, 자재, 시공,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상 추정했습니다. 설치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시, 군, 구청장은 마감, 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 검사, 이튿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와 열람 요구하는 경우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사용, 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견본주택과 관계된 사항을 잠깐 살펴놓습니다. 모델하우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가보셔야 되죠. 그러면 이 모델하우스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 더 좋게 만들면 이거 사기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과 같게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본주택의 경우에는 다양한 자재를 이용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일반인인 경우에는 그 자재가 외국 건지 국내 건지 좋은 품질인지 나쁜 건지 구별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식당 방문하시게 되면 식당 메뉴판 옆에 원산지 표기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견본택 건설과 관련된 마감 자재 목록표로서 일반인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마감 자재 목록표를 작성하여 사업체는 시군 구청장에 제출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마감 자재 목록표를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등록 사업자 등인 민간인 경우에는 주택에 입주자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 승인청 시에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포함한 공공의 경우에는 견본주택 건설하는 때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경우에도 마감 자재 목록표 제출한다? 제출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다만 공공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 아니기 때문에 견본택 건설 시에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하게 되면 동일한 마감 자재 사용해야 되죠. 그 동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감 자재 목록표는 시, 군, 구청장이 잘 보관해야 됩니다. 저 마감 자재 목록표를 보관하는 기간은 사용 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2020년도에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했다고 하면 주택건설사업은 2020년에 끝납니까? 2023년에 끝납니까? 2023년. 그러면 2023년 내에는
사용 검사 있은 날이고 마감 자재 목록표 제출 받은 날은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저 보관 기간인 2년의 기산일은 마감 자재 목록표 제출 한 날이 아니라 사용 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2년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에 나오는 것은 제출 한 날입니까? 사용 검사 한 날입니까? 사용 검사 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는 것, 그것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조금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실 입주자는 3년 전에 봤던 모델 하우스의 마감 자재와 분양받은 주택의 마감 자재가 동일한지 궁금해하는 시점은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했을 때 궁금해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보관 시점을 사용 검사일부터 2년 이상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제출한 날부터 2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동일한 마감 자재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동일한 마감 자재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하면 사업체와 입주 예정자 사이에 분양 계약과 관계된 사항으로 원인 정환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마감 자재 생산하는 업자가 부도 파산하여 세상에 동일한 마감 자재가 더 이상 없다고 하면 제3자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 불이행이거든요. 민법에서 제3자 원인으로 하는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다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들으는 본 적 있다. 들으는 본 적 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론 뻔합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소송 진행하게 되면 3년 이상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 등의 다양한 소송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뻔한 손해상 책임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법에 명시함으로써 소송 비용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마감 자재 설치하지 못했을 때 그 원인이 제3자인 마감 자재 생산업자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면 뭐해라? 같은 질, 동질 이상 마감 자재 설치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지금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2번 분양가 상한제 선택 함께 반응하십니다. 별표 하나 해놓으십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사업체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 일반인부터 공동택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적용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 공공택지. 땅을 강제 수용해서 일반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데 우리 1기, 2기, 3기 신도시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신도시에 만들어지는 땅은 다 공공택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장 최근에 개발사업 완료된 거에 하남 위례지구이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다? 그냥 일반 주택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그래서 공급가격은 7억 아래인데 피가 최소한 5억에서 7억 정도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남 위례지구에 아파트 청약 가능하고자 한다면 아마 청약 점수가 68점 이상 돼야 될 겁니다. 저 68점의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냥 당첨된 분들이 자기 점수 어느 정도 이야기하시길래 그리고 항상 그곳 찾아가라고 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대림, 레미안, 현대, 푸르지오 넷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어차피 브랜드 차이에 따라 한 5년, 10년 뒤에 아파트 가격도 형성되거든요. 저 나쁜 놈이죠. 지금 대기업 홍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입지이고요. 입지가 별 차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브랜드 차이에서 주택가격이 형성되는데 그 정도는 다 상식이지 않으십니까? 예. 지금까지 홍보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택은 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이번입니다. 공공택지 외택지, 외택지 추천없습니다. 예. 민간택지이죠. 최근 강남의 재건축이나 한남 뉴타운 지난주에 시공자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되었습니까? 3구역입니까? 5구역입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한남 뉴타운과 관련되어서는 3구역과 5구역이 있는데 3구역은
신사동 가까운 곳이거든요. 5구역은 용산 가까운 곳이거든요. 이번에 3구역 현대건설이 시공대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수업하면서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는 게 재건축 좋은 데 찾아가려면 강남 가라고 하고 재개발 좋은 데 찾아달라고 하면 한남 유타운 가보라고 이야기 드린 관심 없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개발은 한남 유타운 쪽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걔가 공공택지 외 택지가 되게 됩니다. 취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한 곳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줄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면 그곳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과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구분하실 것이 대상에 관한 구분하시는 게 일입니다. 공공택지나 공공택지 외 택지 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약신청을 통해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그것은 일반에 공급한 것이죠. 반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원에게 공급하게 되면 특정인에게 공급한 것이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공공임대주택 중에 5년 살면 분양 전환하는 것과 10년 지나면 분양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판교에서는 5년짜리 분양 전환할 때는 아무 말 없었는데 10년 지나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진짜 말 많았거든요. 이번 정권 들어 2년 만에 분양 전환 시기가 도래했는데 그 2년 사이에 주변 아파트 가격이 5억 6억하던 것이 10억 찍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분양 전환하게 되면 분양 전환 시세 90%든 85%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짜리는 주변 가격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땡큐하면서 들어갔는데 3년 전에 분양받으신 분과 이번에 분양받으려고 해보니 가격 차이가 현저하거든요. 억울해서 데모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나중에 자제분이나 또는 조카들 또는 지인들 있다고 하면 분양 전환 가능한 공공임대택을 공급하다 한 5년 뒤에 분양 전환 받게 되면 청약통장 사용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되파시게 되면 아마 주변 시세보다 80%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택지는 초창기에는 주거 여건, 도시 환경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5년, 6년, 7년 시간 지나게 되면 도시화 기능이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그때 매각하게 되면 시세 차이라는 게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거 딱 두 번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 한 분도 안 받고 새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청약통장을 꼭 만들어 놓자. 도움이 안 되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또 3천으로 빠졌습니다. 다만 우리 공공택지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에 공급하는 것.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분양 전환하면 특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 아닙니다. 누구에게?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두 가지 주거 형태를 보십니다. 박스 2번은 시험거리 아닙니다. 1번 도시형살택과 2번 관광특구의 건설 공급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올해 1인 가구가 600만 가구이거든요. 혼자 살고 있는 곳이 600만 가구입니다. 이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형 혜택은 분양 가격 제한하게 되면 만들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형 혜택을 공공택지에 건설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는
서울 잠실이나 강남역 일대인데 이곳에 외국인이 참 많이 방문합니다. 이런 관광특구에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는 우리 본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잘 사는 모습을. 그래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정의상에서 제외하면 사업체는 이것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대치동의 음모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걸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규제를 가해버리더라고요. 대신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롯데월드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 그런지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5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정의상 2단이다. 아니다. 그래서 잠5단지가 22억, 23억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형 탄핵택과 관광특구 안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 그런데 우리 초고층을 보게 되면 50층 나오면 200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150이 나옵니다. 주택의 층구와 비주택의 층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층구가 4m이지만 주택은 층구가 3m입니다. 그래서 비주택의 경우 층구가 높은 이유는 그 천장이 있는 부분에 통신설비나 소방설비, 다양한 설비를 갖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층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주택의 경우는 그런 시설설비를 많이 갖출 필요 없기 때문에 층구가 3m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50층 나왔다고 200 나오면 안 됩니다. 주택 공동택이기 때문에 얼마? 150m 이상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정의상에서 제외시킨다. 3번 분양가 상한제 정의지역 있습니다. 얘는 조금 이따 하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저당선택 제한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저당선택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기간만 명확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사업체는 입주와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입주와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추천했습니다. 171페이지 봐주십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정리하시고 171페이지 사셨죠. 저당권 설정 제한입니다. 얘는 20년에 한번 나옵니다. 20년에 한번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래도 그냥 기본만 닦아놓으십니다. 저당권 설정 제한과 관련된 제한 기간 보시는데 사업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추천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은 같은 시점으로 취급합니다.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가로 해놓습니다. 가로 속에 입주 가능일 찾으셨죠. 입주 가능일 추천하시고 60일 추천했습니다.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담보물권. 2번 전세권 설정 등, 3번 매매 등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우리 공시법 잘 아시죠? 우리가 잠깐 알고 계시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되어서는 등기 신청 의무가 존재하는데 얘를 60일까지 등기 신청하면 과태료 부과 없지만 68일째 등기 신청하게 되면 등기 의무를 태만했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 나오게 되면 며칠 나와야 됩니까? 60일.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60일까지. 사업체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담보물권 설정하거나 매매 할 수 없다. 그것만 기억해놓습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건설된 주택의 소유자는 사업 주체인데 이 사업체가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입주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중 매매가 되게 됩니다. 이런 이중 매매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이중 매매를 제한할 목적으로 주택법에서는 저당권 설정 제한에 관한 내용을 따로 두게 됩니다. 다만 민법에서 우리 공부하셨을 때 이런 이중 매매와 관련되어 동산의 경우에는 먼저 선점한 자가 최고이고 저당권 설정 제한과 관련된 규정 없다고 하면 먼저 등기하는 게 최고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민법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에서는 저당권 설정 제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 규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저사업체가 제3자에게 매각했다고 하면 양도했다고 하면 저 사업체는 선의이다 악이다 악입니다. 그리고 제3자는 저당권 설정 제한 규정되어 있는 부기 등기 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알고 했거든요. 악이와 악의 사이 관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보셨던 이중매매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저당권 설정 제한과 관련된 부기 등기 때문이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효과 찾으셨죠? 부기 등기일 이후 부기 등기 줄만 적었습니다.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받은 경우 압류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 그 효력은 무효로 한다. 무효 추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갑을 병정까지 넣으면 만만한데 정무가 나오죠. 무까지 넣으면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거래 당사자가 선의 선이라면 유효, 악의 악이라면 무효, 선의 악이라면 취소 가능한 것으로 파악해 나가시는 게 민법의 사례 문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 예외가 좀 있습니다. 선의 취득이든 무능력자이든 이상한 게 달리게 되면 그때는 결론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민법 가장 쉽다 하지 않으십니까? 법대 나오신 분들은 민법이 제일 쉬운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시험 볼 때 주면 민법이 가장 쉬웠어요. 그 말 하지 않겠습니까? 꾸준히 계속 반복해 나가시면서 내가 틀린 문제 그리고 진짜 지나치게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버리는 것도 필요한데 그걸 모의고사 보면서 지문 길게 나오는 것 패싱하는 게 필요하시거든요. 그걸 나는 1번부터 80번까지 문제 하나하나 다 보고 정답 체크해 나가겠다. 그러면 지문 긴 거 한번 걸리게 되면 이거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시간 다 잡아먹기 때문에 밑에 있는 쉬운 문제를 못 푸십니다. 그래서 건너뛰는 게 참 요령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너뛰다 보면 가끔 답안지 밀려서는 경우 있거든요. 그걸 평상시에 연습하셔야만 밀려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의고사 몇 번 봐야 된다? 네 번은 봐야 된다. 안 보신 분은 모의고사 하더라도 집에 들고 와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실 거죠. 그리고 4번 사용원사업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최근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도 하실 겁니다. 요건 찾으셨죠.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그래서 전체부터 미만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만약 주택건설사업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인데 10만 너무 크고 너무 크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냥 천평인데 세평 정도가 30평 되죠. 예. 제가 그럼 5% 미만 아닌가요? 예. 저보다 계산 잘하시죠? 학교로 계산하시면서 저보다 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수학 잘했으면 법대를 갔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30평 정도 된다면 5% 미만이고 이 땅에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했을 때는 매도 청구 가능한데 만약 100평을 회복했다고 하면 10%이거든요. 매도 청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때는 협의 매수해야 됩니다. 5% 미만인 경우에만 매도 청구 명도 소송 가능하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2년 이내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송달 가로 닫아놓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제척기간이라는 걸 공부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안날, 있은날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있은날이죠.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몇 년? 회복한 것을 안 날이 아니라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송달되어야 한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척기간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분들도 제척기간 자기도 잘 모릅니다. 법전 뒤져가지고 그거 외우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시험 묻는 것은 나쁜 사람이죠.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회복한 날부터 2년 내 송달돼야 된다. 시험 나올 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예, 거기까지만 한번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일 추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지역, 지구, 구역은 투기 과일 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제도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열 지역만. 그런데 우리 알고 계시길 청주라는 도시는 예전에 미분양 사태가 그렇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까지 미분양과 관련된 대책 마련할 대상 지역이었거든요. 하루 사이에 그렇게 돌변하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같긴 해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문제 있다는 것만 파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투기과열지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MB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책 마련하면서 그때 마련한 대책이거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이번 정권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책과 관련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번 정권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다른 필요 없습니다. 여기 투기 과열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뭐다? 7이겠습니까? 3이겠습니까? 그냥 모릅니다. 그냥 30%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2 또는 20%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의 경우는 1.3 또는 30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기 과열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제일 먼저 존재하는 숫자는 뭐다? 3.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2.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의 경우는 1.3 또는 30%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3, 2, 3으로 이 세 가지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관계된 숫자를 먼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와 관련되어 항상 우리 봐주실 것은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대상,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의 지정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까지는 중앙 집권제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양한 권한을 행사했었는데 지방분권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인 지도지사는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지정권을 욕심냈겠습니까? 관심 없었겠습니까? 최초니까 욕심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는 국장과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입니다. 최초이니까 시도지사도 욕심낸 적이 있거든요. 그 위에 만들어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권자는 국장만 지정권자입니다. 저 투기과열지구를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면 다음 선거 때 그분은 계속 자리 유지할 수 있다? 낙선이 뻔하다. 낙선이 뻔하기 때문에 이후 똑같은 제도인 이 두 가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제도인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재미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모두 규제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저 규제가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게 된다고 하면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과 관련된 규제는 필요 최대한도입니까? 최소한도입니까? 필요 최소한 원칙에 따라 이 세 가지 제도를 각각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고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뭐만? 얘는 규제 강화 완화. 완화. 여기엔 적용되지 않고 어디에만? 과열 지역만.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전부가 위축 지역 포함되거든요. 위축 지역 포함한 조정 대상 지역 필요 최소한 원칙에 따라 지정한다. 이 말 나오면 말도 안 됩니다. 뭐만? 과열 지역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것 파악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공법과 관련된 각종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지나친 규제는 필요 최소한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도 지정된 것은 근데 뭐 사실 2주 만에 5천만 올랐고 방사관 국제사업 지정되었을 때 청주 아파트 가격이 한 2억 3억 되었거든요. 2주 만에 5천만 올랐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1억 오른 곳도 있거든요. 아니 2억짜리가 1억 오르고 그냥 하던 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정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 필요최소한 원칙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 필요최소한 원칙을 적용하는데 과열 지역에 대해서만 따로 적용한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이 세 가지 제도가 각각 지정되었는데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지정권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 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해제? 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지정사유 없다 인정되게 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거든요. 해제? 하여야 하고 지정권자는 인식하지 못하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해제 요청할 수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한정지역 해제 요청할 수 있고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 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며칠? 40일 내 해제? 하여야 해제 요청하여 통보해야 한다. 얘는 천천히 하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이 책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쉬었다 하십니다. 이번 시간 넉넉하게 쉬십시오.